그런 문자를 왜 보내? 누가 보면 어쩌라고 그런 문자 보내냐고. 네가 자꾸 전을 피하잖아. 난 할 말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. 나도 너한테 미련 남아서 이러는 거 아니야. 그래도 최소한 애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아? 무슨 자격으로 알고 싶은 건데? 그렇게 물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물학적인 아빠잖아. 웃겨.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아빠야. 왜 죽은 건데? 몰라. 왕세빈! 그딴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. 제발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란 말이야. 네가 전 그렇게 나오면 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. 뭐? 딸기 어머니, 왕년에 네 올케 언니였다며? 거기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지. 뭐라고? 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. 그냥 좋게 말로 끝낼 일을 꼭 사람 비위 건드려서 키우는 거. 어디가? 미쳤어? 어디가?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며? 어디 가냐고? 왜 이래? 사람들 보는데 괜찮아? 너 딸기 엄마 만나기만 해봐. 내가 가만둘 줄 알아? 진짜 뭔가 있긴 있나 보네. 네가 뭔데 딸기 엄마 만나냐고? 나하고 딸기 어머니 이미 아는 사이야. 아, 니네 집으로 가도 되겠네. 미쳤어. 저 저녁만 먹고 일찍 올게요. 국은 다 끓여놨고 쌀도 씻어서 앉혀놨으니까 이따가 스위치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. 나도 알아요. 아유,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살림을 몇 년을 했는데.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녁 먹고 천천히 놀다 와. 아범은 그쪽으로 바로 퇴근하기로 했다며? 네. 얼른 다녀와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아무 일 없다면서 왜 애미 얼굴이 저렇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냐? 조심하세요. 갈비 왔습니다. 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란이 임신 축하 자리라네. 어, 진짜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올 걸 그랬어요. 어, 아니에요. 이렇게 와주신 게 저한테는 선물이에요. 축하해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저... 순영아, 너도 많이 먹어. 얼굴이 크게 뭐니? 제 얼굴이 어때서요? 사람이 이 영양분을 다 뺏기면 얼굴이 삭지. 아니, 얘는 왜 팔을 차고 그래? 저, 엄마, 물 마셔, 물. 왜 얘는 지 엄마 물을 매고 그래? 한 사방, 내가 한 사방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. 예, 말씀하세요. 한 사방은 우리 딸기 동생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? 전 지금 가족으로 만족합니다. 우리 주명이, 주란이 그리고 딸기까지 전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.
예쁘죠. 갈비 정말 맛있네요. 형님, 제가 서비스로 비빔국수 한 그릇 올릴까요? 좋지. 그래도 여자로 태어나서 이 애는 한번 낳아봐야 되는데. 그만. 갈비, 갈비, 갈비. 아, 먹어, 먹어. 이 딸기 뭐 먹을래? 나도 갈비. 갈비. 그래, 좋지. 대신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자.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? 거기서 저녁 먹고 천천히 놀다 오기로 했었잖아. 외숙모 가게라서 오래 있기 뭐해서요. 근데 다른 식구들은 다 들어왔어요? 새해기는 아까 저 주명이 만난다고 나갔고 집에 주란이 혼자뿐이야. 아직이요? 아까 점심 먹고 금방 헤어졌다고 하던데. 어, 그래? 뭐 다른 볼일이 있겠죠. 어머니, 저녁은요? 대충 먹었어. 혼자 드셨어요? 그럼 어떻게 주란이는 생각 없다 그러고 혼자 먹었지. 죄송해요. 아이고, 죄송할 거 없어. 가끔 그냥 혼자 조용히 먹는 밥도 괜찮아. 얼른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어라. 네. 세빈이 걱정이네. 왜? 혹시 주명 씨가 아무 말 안 해요? 뭐? 세기 임신 아니라는 얘기? 그 말을 해요? 주명이 처가 아까 했다던데. 주명 씨 또 실망했겠네요. 아무래도 두 사람 아직 사이도 안 좋은데 그걸로 회복되길 기다린 것 같은데. 너무 걱정하지 마. 두 사람 아직 젊잖아. 저 아까 외숙모 집에서요. 응. 우린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는 말씀 진심이세요? 왜? 아니, 혹시 아길 기다리나 해서요. 아니야. 아까 말한 대로 난 지금 이대로 충분해.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걸 절대 부담 갖지 마. 난 주명이랑 다르니까. 네. 아닌가 봐. 확실히 알았어. 또 나가? 답답해서요. 금방 올게요. 내가 말했지?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네 옆에 끝까지 있어줄 거라고. 그거 하나만 믿어줘. 너무 늦지 마. 아니, 얘는 아까부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? 어? 아니, 오동재인지 뭐지 그놈을 만나나? 집으로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. 아휴, 꿈자리도 뒤숭숭한 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? 아우, 피곤하다. 아니, 당신 기어이 밤새 경비로 서고 온 거예요? 아이고, 복장 터져. 아이고, 복장 터져. 여기 저 이불하고 베개 좀 내와봐. 내가 당신 거기서 일주일만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. 장을 지져. 아이고. 아니, 사무실이나 지키라니까? 대체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어요? 할 수 있어. 걱정 말어. 당신이
이렇게 똥꼬집을 센 줄 내가 미처 몰랐네. 아휴, 우리 세준이만 살아있었어도 당신이 이런 고생은 안 시킬 텐데. 세준이 얘긴 왜 또 꺼내? 우리 세빈이만 시댁에서 사랑받고 살아도 당신이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? 자식은 자식이고 우린 우리야. 우리 더 이상 자식한테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말자고. 자식 때문에 무조건 희생하지도 말고 자식한테 기대지도 말고. 아, 우린 우리 인생이 있잖아. 아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그 공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래. 우리 더 이상 그런 거 기대하지 말자고. 우리 세빈이 그거 지 행복 찾아가는 거 말고 우리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. 대단하다. 여기까지 따라오고. 우리 얘기 끝내야 할 거 아니야. 그래, 알았어. 애가 왜 죽었는지,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만 말해주면 돼?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아니야. 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. 뭐라고? 너 분명 나한테 감추는 거 있지. 내가 딸기 엄마 만나는 거 이렇게 발악하면서 싫어하는 이유 있지?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? 앞으로 너하고 할 얘기는 없어. 그만 가봐. 오동재!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?